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받고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사회활동, 직업. 박제된 사전적 뜻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는 과연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청년들한테 있어서 특히 청년들이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회사에 취업을 해야겠다. 그게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회사가 제 인생을 다 책임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없고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을 찾습니다. 하지만 취업조차 어려운 지금 청년들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두운 취업 미로를 헤매는 청년들의 출구 찾기를 엿봅니다. 장기화되는 경제 침체로 얼어붙은 취업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취업 박람회에는 직업을 찾기 위한 청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코로나는 지났지만 경제 여파는 오히려 커져 취업 시장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취업이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청년들. 이들은 과연 어떤 직장을 찾고 있을까요? 좀 좋은 회사, 복지가 좋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네요. 일단 뭐 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좋은 개발 환경에서 그 일을 해야지 뭔가 좀 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뜻입니다. 개발 문화가 적당히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의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요. 무수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아도 취업까지 이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졸업이 취직의 조건이던 시대는 옛말이 된 지금 청년들의 취업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생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가량, 평균 휴학 기간은 2년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들은 졸업을 미루고 휴학을 선택하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을 위해 또다시 학원을 찾습니다. 졸업을 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상태의 청년. 일명 청년 백수가 늘어나는 지금 청년들의 긴 취업 준비 기간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성세대들도 불안이나 경쟁, 비교 속에 살아왔는데 뭐 현재 청년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들은 한 가지가 더 붙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허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사교육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교육이나 이런 시장의 경쟁 속에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기업이나 이런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허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이 10개월이 넘는 데 반해 청년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턱없이 짧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에서 29세 청년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8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를 해온 것인데요. 청년들은 어째서 힘들게 들어간 첫 직장을 2년도 되지 않아 떠나는 걸까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중 절반에 가까운 45.9%를 차지한 것은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었습니다. 직무 적성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이런 친구들은 권고사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게 되는데 뭐 잦은 야근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된다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퇴사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직자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직난만큼이나 원하는 인재를 찾기 위한 구인난도 함께 벌어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사실 개발 쪽이 상당히 많은 기술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기술의 변화에서 좀 유동적으로 뭐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요즘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열정이나 태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이고 좀 창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부인과 구직의 시장 수급이 맞지 않아 일어나는 일명 일자리 미스매치. 이 같은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취업 시장은 더욱 좁아지기만 할 텐데요. 미스매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갈수록 이제 위축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규모 공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무와 직종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는 그런 채용 방식, 수시 채용 방식, 그리고 그룹 전체 또는 회사 전체에서 채용하는 것보다는 부서 단위로 이렇게 채용하는 방식이 좀 더 보편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 기업의 64% 이상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수립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기업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불경기와 연관이 깊습니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더욱 혹독한 이른바 취업 빙하기 시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과거에는 테크니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좀 선호했죠. 하지만 지금은 광범위한 어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인해가지고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션이 아니고 어떤 창의성,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솔루션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발맞추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들죠. 그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어떤 폭넓게 본인 스스로 좀 정보를 좀 많이 평소에 좀 접하면서 그걸 조합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동의 한 에듀테크 회사. 이곳에는 2년 전 힘든 취업 불경기를 이겨내고 취업에 성공한 태웅 씨가 있습니다. 현재는 IT 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을 전공하다가 현재는 AI 모델링 및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윤태웅 개발자라고 합니다. 국악의 길을 걸어온 그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만 했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저는 국악을 하면서 항상 그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서 이제 나이의 마지노선을 정해놔야겠다라고 30살까지 정해놓았고, 그래서 새롭게 진로를 쳐다보던 중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빨리 사그라들지도 않겠고 또 제가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AI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일 막막했던 거는 아무래도 수학입니다. 저는 이제 예체능 고등학교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미분 적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쪽은 이제 미분 적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대학 수학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막막했습니다. 현재 AI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을 직무 전환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태웅 씨가 AI 개발자와 데이터 분석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교육이 함께했는데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일단 커리큘럼이 진도별로 있는데 그 큰 틀마다 강사분들이 교수님, 대학 교수님처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배울 수가 있고, 매니저분들이 꾸준히 이제 피드백도 해주시고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썼을 때 이제
그런 첨삭하시는 분들도 연결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취업까지 이제 연결을 진행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책임감 있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조성했습니다.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일명 새싹을 통해 많은 청년이 구직에 성공했고 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신기술과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현재 서울 내에는 15개의 청년 취업 사관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네, 새싹은 크게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과정과 디지털 직무 전환을 위한 DT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과정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앱웹 등이 있으며 DT 과정에는 서비스 기획, 디지털 마케팅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관된 캠퍼스부터 자치구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과정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 주문형 과정 등을 개설하여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전과 가까운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검증된 교육기관, 현업에 있는 다양한 강사진들이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는 건데요. 농업과 기술이 합쳐진 에그테크 기업을 준비 중인 현비 씨.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찾기 전까지 긴 취업 준비와 낙방에 힘겨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보통 시험이 있는 그 회사를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공기업이면 NCS, 뭐 사기업이면 인적성. 그 단계가 굉장히 많아서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도 면접에서 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 허탈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든 면접이든 노력과 시간을 쏟는데 그게 과연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봤을 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양한 공부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현비 씨에게는 취업을 위한 공부이자 실력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취업사관학교의 새싹 교육 과정을 거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곳의 청년들에겐 혼자 준비해오던 취업과 지금의 과정 사이에서 느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 그 혼자 취업할 때는 그 취준생이라고 하잖아요. 준이라는 게 준비한다는 사람이잖아요. 준비만 한다고 느껴져서 되게 시간이 쓸모없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항상 뭘 만들어요. 만들면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 난 이만큼 성장했어 라는 게 눈에 계속 보입니다. 그거가 제 자신감이 되고 남들한테 말할 때도 아, 난 취준생이야 이런 말보다는 나 지금 뭘 공부하고 있고 뭘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 플레이어를 쫓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찾은 이들 역시도 협업을 통한 발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제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키우고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데요. 인문계열 전공을 뒤로하고 게임 개발에 뛰어든 석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에다가 좀 블락을 줘야겠는데. 아, 저희가 이제 얼마 뒤에 마지막 베타 발표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전에 이제 최종으로 한번 게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이제 더 보충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나 요즘 쓰이고 있는 정말 대세적인 엔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XR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업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게임 쪽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는데 그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고 네, 그걸 활용해서 게임 업계에 취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발표 전 최종 점검 회의지만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형, 이번에 내가 그 NA시크릿 준비해왔거든?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 마지막 한 장면까지 함께 논의하며 만든 결과물은 실력을 증명하는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괜찮았어? 사람들도 영화 마지막에 한번
까만 화면으로 이렇게 페이드아웃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업 커리큘럼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테스트를 거쳐서 인원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게임 쪽으로 취업하거나 아니면은 이쪽 분야에 정말 욕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서 더 원활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 열정입니다. 대학교 전공과도 무관하고 이전 직장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청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수업 비용이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서 전혀 다른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취업 비용은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전공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무와 적절한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경험을 쌓을 곳을 모르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으기도 어렵고 또 두 번째로는 일단 그런 취업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따로 셀러우션. 하지만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서는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교육 비용이 무료인데다 식비까지 제공되어 오롯이 교육과 취업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매니저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원 받는 것도 참 감사드리고 또 취업 특강이라든지 취업 상담 또 취업 연계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좀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이 중 하나인 새싹데이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현직자가 방문해 직접 특강을 진행하거나 이곳을 수료한 뒤 성공적으로 취업해 자리 잡은 선배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매칭데이는 교육생과 수료생에게 기업 채용팀을 연결해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싹 프로그램은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과정을 설계하고 커리큘럼을 보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배 기수와의 만남, 새싹데이, 러닝메이트라는 새싹 커뮤니티를 통해 학습 역량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지원은 또 있습니다. 플러그인과 API 키랑 뭐가 다른 거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해주면 흐름이거든?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걸 준비 안 하고 홀로 취업을 준비하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부터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 헤쳐나가야 할 것이 많은데요. 혼자 아무래도 이력서를 쓰고 스펙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력서의 컨셉이나 틀도 잡고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멘탈적인 부분에도 도움받을 수 있었어요. 뭔가 도움을 받으니까 어떤 직무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도 듣게 되고 그래서 뭔가 더 확실하게 취업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1대1 면담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혼자서는 준비하기 어려운 이력서부터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학식하는 날부터 실제 만나서 각 과정 시작하는 날에서 오리엔테이션 때 같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네, 엄마 아빠 전화는 안 받아도 잡코 대 전화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원하는 목표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가서 다른 건 몰라도 연락만큼 우리가 주고받자 라는 내용들로 OT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교육과정에도 적응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취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초기 상담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에 들어오는 시작부터 교육 수료한 이후 사후 관리까지 최종적으로 취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더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잡코디의 1:1 맞춤형 지원은 취업률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 전체 평균 취업률은 75%를 자랑합니다.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천 캠퍼스가 AI 특화 캠퍼스이다 보니까 주로 AI 분야, 개발 분야로 많이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과정 중에 또 SAP 과정이라고 기업에서 쓰는 그 SAP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또 직접 교육을 하고 그 관련된 직무로 가는 경우는 그 SAP 과정인 경우는 거의 100%. 그 외에도 AWS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반한 직무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학습하고 관련해서 뭐 지금 요즘에 이제 광고 영상 같은 거 제작하는 그런 광고 회사 쪽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분야나 게임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가는 취업 준비생들. 이들에게 가장 야속한 것은 이룬 것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경제 한파와 자꾸만 좁아지는 취업 문틈. 힘든 과정을 겪어나가는 청년들은 같은 세대에게 어떤 응원을 건넬까요? 저희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임을 모두가 잊지 않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으로 뭔가 희망찬 마음으로 함께 취업을 향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자, 화이팅! 취업 준비생 분들 화이팅!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 깃털을 정리하듯 누군가의 비상하는 시간은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오늘의 멈춤이 내일의 날갯짓이 되길 바라봅니다.